굿모닝 대한민국. 자, 요즘에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 몇 곳 정도나 될까요? CNN 보도 보시고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The world's most powerful passport. 2023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공개라는 제목에서 다뤘는데요. 미리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따지는 글로벌 여권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기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네, 이 총 몇 곳이냐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두 192개국이나 됩니다. 아, 그렇다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 1위는 어디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미국일 것 같긴 한데요. 미국. 또 어디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뭐 미국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1위는 일본이었어요. 아, 일본이에요? 네, 우리나라보다 한 곳이 더 많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싱가포르와 같이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7위, 중국은 66위, 북한은 102위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이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 국가가 40개국에 불과했는데요. CNN은 아시아 여권 3종은 소지자에게 다른 어떤 나라의 여권보다 더 큰 세계 여행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2013년 한때 13위로 평가됐는데 2018년부터는 세계 2위, 3위를 오가면서 최상위권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길 끄는 뉴스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지난해 미국의 한 은퇴자 전용 아파트에서 60, 70대 여성 3명이 동시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숨진 이유가 바로 아파트 측이 튼 이 난방 때문이었습니다. 난방? 참사의 원인이 난방 때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판결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 AP통신 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Owner of facility agrees to $60 million payout.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주가 1,600만 달러의 지불에 동의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무려 200억 원입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지난해 5월 여성 3명이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때 시카고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섭씨 35도가 넘는 엄청난 더위를 겪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아파트가 냉방을 안 하고 난방을 한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이는 이 부검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Autopsy, 그러니까 부검이라는 단어죠. Excessive heat exposure. 3명 여성 모두 과다한 열에 노출돼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0층 건물로 700여 명이 거주했는데 입주민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사고가 나기 수일 전부터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를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을 꺼졌다고 합니다. 결국 유가족은 소송을 했고 아파트 측은 결국 200억 원을 물게 됐고 난방을 안 꺼준 거죠. 예. 이 벌금은 세 피해자의 유족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시카고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요. 노인 전용 아파트의 경우 실내 체감 온도가 26.7도를 넘으면 공용 공간에 반드시 냉방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능기가 마련했네요. 맞아요. 그 아파트가 보니까 이 아파트가 6월 전에는 뭐 냉방기를 틀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난방기를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규정을 잘못 이해한 데다가 그걸 또 무더위 속에서 계속 고집하고 있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야, 좀 유연하게 판단을 했더라면 이번 사고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덥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꺼주면 되는 건데 참. 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 예. 방탄소년단 BTS 찐팬으로 알고 있어요. 아미죠, 거의 전에.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나왔었는데 그쵸? 요즘 좀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변했어요? 제가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할지. 네.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눈이 번쩍했어요. 희망적했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자, 언제 들어도 명곡이죠. 네. 근데 이 방탄소년단 BTS 때문에 최근 파키스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이요? 지금 개인 활동이라 BTS 거의 활동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BTS가 아니라 BTS에 푹 빠진 이 소녀들 때문인데요. 각각 13살, 14살인 소녀들. 지난 9일 카라치에서 실종됐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가출한 거였습니다. BTS를 직접 만나겠다며 한국행을 계획했던 건데요.
이를 몰랐던 가족들은 납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집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장소에서 이 소녀들을 찾아냈습니다. 1,000km 와 멀리도 갔네요. 멀리 갔네요. BTS 찾아 산만리에 나설 만큼 BTS가 파키스탄 10대 소녀들의 마음에도 제대로 불을 지핀 모양이에요. 현재 소녀들은 경찰의 보호 아래 구금돼 있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면서 자녀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사히 찾아서 다행이지 사실은 진짜 위험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오스트리아 가보겠습니다. 네. 자,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탄 사람이 활강 코스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비틀비틀 내고 지금 리프트바를 잡은 모습이 뭔가 불안해 보이더니만 결국 지금 놓치고 떨어지고 있어요. 어머. 균형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네, 발을 놓치면서 지금 쭈루룩 미끄러졌는데 아이고. 지금 사람들을 쾅쾅쾅 하면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예, 막 쭈루룩 하면서 다 다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네요. 네, 지금 이 사고로 스키를 타던 사람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상태가 심각해서 헬기로 긴급 이송까지 됐는데요. 근데 문제의 스노보더는 이렇게 쾅쾅 부딪혀놓고 수습 없이 그대로 달아나서 공분을 쐈습니다. 아니, 지금 처리를 해야죠, 이거를. 다친 사람이 4명이나 되는데 지금 뺑소니를 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몇 시간 만에 문제의 스노보더를 체포했는데요. 헝가리에서 온 10대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자신이 없으면 올라가질 말았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이 10대의 무모한 패기가 이런 큰일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